오늘은 아주 특이한 사고를 보시겠습니다. 무단횡단 사고인데요. 자, 영상 같이 보시죠. 이른 새벽입니다. 새벽 6시 꼼꼼하죠. 차가 잘 가고 있는데요. 신호등이 있고요. 파란불에서 흰색불. 아, 그러나 지나갈 수밖에 없죠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사람이 노인이요. 기어가고 있어요. 이렇게 엎드려갖고 엉금엉금 기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자, 이번 사고에 있어서 자동차와 기어서 건너시던 저 노인분의 잘못은 몇 대 몇일까요? 이번 사고에 있어서 문제점이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그 횡단보도에 있는 그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뀌었지 않느냐. 노란불 바뀌었으면은 멈추라 그랬는데 왜 멈추지 않았느냐. 멈출 수 있는 거리가 돼야 멈추죠. 근데 저 상황에서는 잠에다도 안 돼요. 저럴 때는 아무리 빨리 브레이크를 잡더라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. 도저히 멈출 수 없는 거를 멈추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죠. 저걸 신호 위반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. 멈출 수 있는데 왜 안 멈췄느냐. 그럴 때가 신호 위반이죠. 결국은 빨간불에 무단횡단한 거하고 똑같아요. 보행자 신호. 두 번째는 걸어간 것도 아니고 뛰어간 것도 아니고 기어가는 거. 그걸 어떻게 피하느냐. 일반적으로 빨간불에 무단횡단했을 때 무단횡단자의 잘못을 60%에서 시작합니다. 밤에 컴컴한 아스팔트에 사람이 누워있으면 그 누워있던 사람의 잘못이 무척 크죠. 70% 경우에 따라서는 차가 쌩쌩 달리는 데서는 80%까지 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누워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기어가고 있었으니까 조금 더 잘 보였어요. 이번 사고는 저 노인분의 잘못이 70%, 자동차 잘못이 30%로 보입니다.